지금 팔라준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을 기대해 주시면 이민혜 선수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세트 이상대 선수의 촉으로 갑니다. 네, 두번 놓치지 않네요. 테이블 파악이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계속 3뱅크 계속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이제 훤히 보일 수 있죠. 자, 뱅크샷 출발. 초구를 잘 풀어냈고요. 오전 3선 승제에서 이번 세트만 따내면 16강 진출하는 이상대 선수고요. 두 뱅크 부드럽게 타고 내려옵니다. 뱅크샷 연속. 회전력을 최대한 많이 살려주면서 앞에 1접구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맞추면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자, 또 한 번 가죠. 뱅크 넣어치기. 자, 두 걸음씩 건너갑니다. 단 세 번으로 지금 거의 절반을 왔어요. 자, 바깥 돌리기. 자, 득점. 자, 지금은 또 빨간 공도 돌아서 반대쪽 코너로 향하고 있고, 지금 이 적구가 조금만 더잘 맞았더라면 다음 공 배치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자, 상대 선수는 김현석 선수를 계속 앉혀둘 생각입니다. 네. 8득점. 지금도 안쪽 더블 쿠션으로 굉장히 잘 해결을 했고요. 안으로 돌리기를 자하. 시도를 했는데 회전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8득점 출발. 네. 김현석 선수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겼습니다. 자, 이제 절대 물러설 곳이 없는 이제 김현석 선수인데 자, 이 족구가 코너에 자, 키스 타이밍 지나가고 득점. 어제도 3세트 연속으로 따냈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립을 한번 뺐다가 다시 돌려 끼웠어요. 그립을 이제 겹으로 쌓게 되면은 이제 큐에 무게감을 좀 줄 수가 있죠. 아무래도 무게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무게추를 추가할 순 없으니 이제 그립으로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으로. 네, 직접 터치가 되면서 득점. 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조급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으로 그러나 직접 걸려요. 아, 이 걸어치기 앞전에 굉장히 멋있게 성공을 했었었는데. 자, 두 점 출발. 알디. 쿠션이 조금 위치가 좀 짧았어요. 돌리기 갑니다. 넉넉히 돌았는데요. 자, 살짝 늘어지네요. 네, 너무 넉넉히 돌았어요. 자, 공타를 기록합니다. 돌리기가 실패로 돌아가는 이 상태. 네, 비껴치기. 살짝 돌아섰고요. 아, 잘 보냈어요. 좋습니다. 네. 자, 즉 길게 빠질 수 있는데. 자, 코너에 바짝 돌아주면서. 네. 두께 해준 아주 좋았어요. 자, 자 되돌아오기로. 네, 되돌아오기죠. 자, 득점 연결합니다. 돌려치기 득점. 하단 당점까지 잘 이용해서 코너까지 깊숙이 넣어주면서 내 회전을 극대화를 잘 시켰습니다. 네. 자, 횡단으로 좀 밀려요. 자, 오, 직선 잘 내려오네요. 네. 자, 요 회전이 잘 먹혔죠? 네, 정확하게 3 쿠션을 봐주면서 조금 많이 밀렸다 싶었는데, 네. 자,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여계전이 잘 네. 잘 들어갔어요, 여계전이. 그렇죠? 야가지도 않게, 적당량. 네. 네. 마지막에 3 쿠션에서 네. 여계전이 잘 적용되면서, 나이스 샷이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자, 이게 투 쿠션으로. 자, 그 횡단에 멋있게 잘 치고 네. 지금 이런 공을 잘 쳐줘야 되는데. 자, 조금 더 다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찬스였는데. 자, 투 쿠션. 자, 이건 3세트. 계란 끝에 몰려 있습니다. 방송 해설 김현석 선수. 방송 분량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기상대 선수가 3세트로 끝내면 방송 분량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복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요. 네. 자, 일단 타임아웃. 자, 뱅크샷 갑니다. 걸렸죠? 너무 걸렸네요. 그런데 앞쪽으로 살짝 밀려나갑니다. 이건 정말 잘 쳤는데요.
굉장히 돌아오는 길도 멀었고 네. 지금 원하는 지금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맞췄는데 자, 살짝 밀려 나갑니다. 네. 또 횡단 가나요? 자, 뻣뻣하게. 자, 올라오면 있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오! 아슬아슬 했어요. 어, 지금 안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지금 보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어, 마지막에 너무 세서 뻣뻣해서 안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잘 내려갔네요. 아. 자, 그리고 바깥 돌리기. 드론 터치 잘 데려왔습니다. 네, 드론 터치로 잘 만들어냈죠. 자, 멀리 있었는데 두께 예민한 두께 정말 잘 맞춰냈고 회전력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자, 옆 돌리기 이 접구 위치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만들어내죠. 자, 좀 빨리 엎드렸는데요. 17번째 나갑니다. 예비스트로 17번째. 확실히 신중했어요, 이번에. 네. 앞전에 비슷한 공을 한 번 놓쳤기 때문에 네. 평균 버다 펌프질이 지금 두 번 정도 많았죠. 아주 신중하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두세 번씩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한 점 역전 성공을 거두는 김현석. 자세를 바꿔서 짧게! 오, 득점 하이런. 자,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지금 굉장히 또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펌프질을 많이 못했단 말이죠, 지금. 자, 그리고 뱅크샷. 짧은 각. 자, 투뱅크로. 20각인데요, 21 정도. 자, 이게 깊게 맞았어요. 자, 아예 비껴치기로 봤나요? 네, 지금 투뱅크로 비껴치기 형태로 네. 봤는데 너무 두껍게 들어가면서 살짝 그냥 얇게 걸리는 건 네, 조금 어렵긴 하나요. 네. 정말 걸렸을 때 저 두께만 아니면 된다 네. 생각하고 치는 공인데 너무 두껍게 걸렸습니다. 자, 일단 역전에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10대 8. 자, 그러면 뭐 이 상대 선수가 몰아치기가 있기 때문에요. 안심할 수 없죠. 비껴치기. 네, 득점 또 출발합니다. 또 오늘 굉장히 포지션 플레이도 능한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 뱅크샷 득점률이 굉장히 좋아요. 자, 올해도 벌써 준우승까지 올라간 전적이 있는 이상대 선수. 옆 돌리기 지금 얇게 치기만 하면 되는데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아, 이게 와, 조금씩 짧아졌죠.
살짝살짝 감기면서 짧은 진입. 아쉽게 놓쳤죠? 그렇죠. 지금은 되게 두께에만 집중해서 칠 수 있는 공이었는데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어요. 자, 또 뱅크샷인데요. 이번엔 긴각 출발. 또 득점! 연결이 됩니다. 뱅크샷이에요. 자, 세트당 한 개씩은 뽑아내고 있는 뱅크샷입니다. 김현석. 노심초사 기다리는 표정. 잘 맞았어요. 네. 자, 12대 9. 아까 돌아서 짧게. 자, 아, 됐죠. 네. 아주 짧게 잘 돌렸죠. 이번 세트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속단은 좀 금물이죠. 끝까지 봐야 알 수 있어요. 워낙 이상대 선수 한 방 있기 때문에. 지금 공이 들어간다면 네. 거의 세트를 가져왔다고 봐야 됩니다. 1점 매너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옆 돌리기. 이제 세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아, 지금도 네. 삐적거렸던 빨간 공이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코너 쪽에서 다시 단쿠션으로 붙어버렸어요. 자, 고대를 끄덕끄덕 하는 이 상태 선수인데요. 자, 세 포인트. 겨치기 길게 노립니다. 자, 쭉 타고 내려가죠. 여기서 회전 더! 살리지 못합니다. 자,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네요. 네. 자, 일단 1점 남겨놓고 이닝 돌리죠. 자, 이 한 방이 있는 이 상대 선수. 김현석 선수 세포인트 해놓고도 지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6점이란 점수는 그렇게 큰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횡단을 넉넉히 걸어가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질 못합니다. 네. 지금 놓쳤고요. 그리고 지금 대회전 각이 잡혔죠? 아무래도 지금 더블로 안 치고 지금 횡단으로 선택한 것은 지금 1점이라도 우선 득점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엿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마지막 포인트. 타임아웃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자, 대회전. 이적구 위치 좋아요. 자, 우선 잘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맞췄습니다. 돌았고요. 자, 맞을 데가 없습니다. 네, 자, 코너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적중 탑니다. 자, 힘겹게 진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살짝 불안불안하게 진행이 됐던 3세트인데 상대 선수는 9점에 그쳤고요. 마지막 대회전. 편안하게 이적구를 찾아갑니다. 네, 득점으로 연결. 네, 15대 9로 따냈고요. 그러나 여전히 2대 1로 앞서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